안녕하세요, 아카시아입니다. 오늘은 크레스트 개코집을 만들어주는 날입니다. 저희 집 귀염둥이 토니입니다. 집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산석, 코르크 튜브, 사육장, 식물인 파키라입니다. 그럼 사육장에 발포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포질을 잘 접어서 넣어줍니다. 발포질을 깔고 나면은 파키라를 넣어줍니다. 파키라는 공기정화에 좋은 식물이고요. 다음은 화산석을 넣어줍니다. 인위적이지만 크리스티 개코의 고향 뉴켈레도니아의 자연환경과 비슷하게 맞춰봅니다. 화산석으로 발포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나서 코르크 튜브를 넣어줍니다. 튜브는 토니의 쉼터입니다. 다 됐으니 뚜껑을 덮습니다. 나머지는 정리를 하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토니의 집입니다. 토니가 좋아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귀염둥이 토니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스트 개코는 특유의 다채로운 색상과 패턴이 있답니다. 순한 성격 등의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파충류 애호가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눈 이쪽에 솟아오르는 돌기가 마치 속눈썹 같아가지고 속눈썹 도마뱀 붙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육사들에게 파충류 입문종으로 추천되는 아름다운 애완 도마뱀이죠. 토니가 좋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즈가 영 아니네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표시를 하네요. 집이 좋은지 잘 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닭둥이와 레드의 신혼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모두 행복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